신안에는 섬과 섬을 잇는 총 13개의 다리가 있습니다. 30여 년 전부터 개통을 시작해서 그 중에 가장 긴 것이 천사대교. 무려 7km에 달하는데요. 와와와. 자동차로 건너는 섬이라니 다리 아래로 펼쳐진 풍경 또한 장관입니다. 천사대교의 첫 번째 관문 아페도에는 요즘 김 농사가 제철인데요. 이야, 새벽부터 어민들의 손길이 분주하네요. 너나 할 것 없이 부둣가로 나와 굴껍데기와 같은 폐각을 뿌리는데 이걸로 뭘 하시려는 걸까요? 김 눈이요, 김 눈 포자, 김 눈 김씨, 김씨 씨야 씨야. 이게 색, 이게 김 눈이라고 여기 이 까만 게 다. 예, 예, 예. 김 포자를 굴껍데기에 배양한 후에 늦가을 바다가 선선해질 무렵이면 이것을 바다로 옮기는 것이죠. 보통 김 포자 배양은 봄에 이루어지는데요. 손이 많이 가는 1년 농사. 아니, 그런데 비닐은 왜 덮어두시는 거당가요? 다른 데로 못 나가기 종자가 이 씨가 그냥 갖다 해버리면 다른 데 다 나가버리잖아요. 바닷물에? 네, 바닷물이 넓으니까. 그러면은 이걸 비닐을 씌워놓으면 그 안에서만 활동을 하잖아요. 이게 나가야 되니까. 김 포자가 자라 김이 되기까지는 1년여의 정성이 필요합니다. 이 마을에서는 오래된 삶의 풍경이자 든든한 일터죠. 풍경을 살았더라. 어떠세요? 네? 어떠세요? 좋아서. 뭐가 좋아요? 어떤 점이 좋아요? 살기가 좋지. 살기 좋다고. 여기가 공기 좋고, 산산산 좋고, 돈벌이 좋고. 다른 데가 어디가 있어? 시골에서 일한다고 해서 계속 일만 한 게 아니라 일 끝나고 나면 사우나 가고, 사우나 가서 얘기하고 놀다가 또 사우나에서 시간 나면은 끝나고 나면은 또 카페 가서 커피도 마시고 놀고 거기서 놀고 하고 경치도 보고 그게 사람 사는 거지. 그지 뭐 시골 산다고 막 일만 하가니 도시 사람들하고는 비교가 안 돼. 도시 사람들은 낭만이 없잖아요. 근데 시골 사람들은 낭만이 있지. 여기 낭만이 있어요? 그렇지. 도시 사람들은 돈만 벌려고 돈 여기 웅크려 질라고 하지 시골 사람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돈 들어온 소리가 들린다. 들려. 공장으로 이제 돈. 이거 뭐 언니 돈 들어오지 금방. 이 정도면은 평생을 바다에 기대어 살아왔습니다. 깨끗한 갯벌과 맑은 바다는 우리 고장의 자랑거리기도 하지요. 5년 사이로 해가지고 김 단가가 좋고 소득이 높아지니까 그전에는 지출과 수입이 반대였거든. 지출이 많고 소득이 적었거든. 지금은 월등한 차이가 나지. 소득이 높아졌지. 어디 쉬운 농산 일이 있던가요? 하늘이 짓는 농사를 했으니 김도 예외는 아니지만 이제야 그간 고생한 덕을 톡톡히 봅니다. 올해도 김이 잘 자라기를 기대하며 캬, 부지런히 손길을 놀리는데요. 아, 햇볕이 보면은 이 김이 발아가 되고 나가버리지 않아요. 죽어버려, 죽어버려. 이게 바다에 가서 물에 해가지고 여기서 저기를 해야 되는데 햇볕을 가버리면은 이게 죽어버려. 바로 죽어요? 응. 1년 중 지금이 가장 조심스러울 때입니다. 새싹 다루듯 햇빛이며 온도며 두루두루 여러 사람의 손길도 필요하죠. 옛날에는 안 했어. 옛날에 안 했는데 지금은 사람이 없으니까 여자들도 남자하고 똑같은 일을 해야 돼. 아유, 크레인까지 동원해서 김망 내리는 작업을 합니다. 옛 시절에는 일일이 수작업이었으니 그 일이 얼마나 고되고
하하 힘들었을까요? 언제 태풍이 올지 언제 풍랑이 심해질지 알 수 없는 바다로 오늘도 희망을 띄워봅니다. 신안에서는 보통 지주식 김 재배를 하는데요. 이게 지주식이라고 마당 박아서 줄 걸어서 이거를 뻘물이 바닥이 물이 간조가 되어버리면 뻘에 닿아버려요. 그렇게 뻘이 안 닿게 고정을 시켜줘야 돼요. 저 줄로. 지주식 김은 물속에서 자라는 일반 김과는 달리 햇볕을 자주 쬐는 것이 특징인데요. 생산량은 적지만 이렇게 해야 병충해에 강하고 단맛도 풍부해진다고 합니다. 네, 이게 씨앗을 지금 붙여놓으면은 한 45일에서 50일 걸려요. 이 정도 되면은 한 1억에서 1억 5천 정도에 지금은 힘들어도 그때 이제 수확하고 할 때는 좋지 기분이. 올해도 풍작을 기원하며 겨우내 마음을 졸이겠지만 그래도 믿을 만한 건 바다만한 곳이 없습니다. 학교 고등학교 졸업하고 한 4, 5년 서울가 있다가 와서 지금까지 쭉 여기서 신안에 살았죠. 청정한 바다에서 나는 생선도 먹고 농사지어서 농사도 해먹고 다양한 게 해먹지. 그래서 좋아, 고향이. 올해도 고향 바다에 펼쳐진 풍경이 평화롭게 그지없습니다.